안녕하십니까. 여주시청 홍보팀장 김경서입니다. 여주시 온라인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정무원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여주시 라파엘의 집 집단 감염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발표하는 자리로 온라인으로 생중계 방송합니다. 먼저 기자회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이항진 시장님의 코로나19 라파엘의 집 집단 감염 발생에 따른 여주시 기자회견문 발표, 질의응답,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항진 시장님의 코로나19 라파엘의 집 집단 감염 발생에 따른 기자회견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 10월 25일 여주시 강천면 소재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인 라파엘의 집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여주시는 그동안 선제적 방역체계를 갖추고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했으며 경기도 내에서 확진자가 15명으로 가장 적은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집단 감염이 발생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일로 불안해하실 여주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는 전 직원 방역 비상체계를 갖추고 질병관리청과 긴밀히 공조를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은 지난 24일 20대 중증 장애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첫 확진자가 발생 보고된 후 즉각 라파엘의 집 종사자 85명과 입소자 127명과 외부 강사 6명 및 외부 접촉자 13명 등 총 231명을 전수조사하고 검체 채취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총 30명이 양성으로 판명됐습니다. 확진자는 입소자가 20명, 종사자가 9명, 외부 강사가 1명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재검사가 필요한 미결정 5명은 오는 27일인 오늘 재검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음성으로 분류된 196명에 대해서는 11월 초까지 3-4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현재 여주시 확진자는 총 42명입니다. 상황이 위중한 만큼 시설 쪽에 양해를 구하고 시장 직권으로 시설을 코어투 격리 조치했습니다. 여주시 관내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염이 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시설 종사자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 만큼 철저한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시설 방문 및 접촉자 신고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코어투 격리로 시설 내에서만 지내는 분들을 위해 생활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병상 확보와 환자 이송 등을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 등과 공조를 통해 추진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경기도 코로나19 즉각대응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집중 대응체계를 갖추고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내 소재한 집단 요양치료시설 등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감염을 전수조사 실시 중입니다. 각 읍면동에도 코로나19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지시하고 현재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여주시 주최 주관 행사 등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기관 및 사회단체, 종교단체에는 모임, 행사, 예배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학생들의 등교 일정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추이를 보며 상인회 등과 협의해
5.1장도 당분간 폐쇄하도록 조치하고 각종 단체와 협력해 경로당 등을 소독했습니다. 현재 개방 중인 경로당에 대하여 다시 폐쇄도 고려할 계획이며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르신들의 불편에 대해서도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병행하겠습니다. 터미널과 여주역, 세종대왕역,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관광지 중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지역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고조된 위기감 속에서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처와 기관, 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 슬기롭게 극복한 것만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저는 이번 집단 감염 위기 탈출을 위해 시장인 제가 직접 컨트롤 타워가 되어 모든 시스템을 이뤄나가고 라페일의 집과 한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최초 발생일인 19일에서 5일 전인 14일을 기점으로 라파엘의 집 직원들이 접촉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방문 채취 및 검진도 병행할 것입니다. 역학조사관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보조인력 1명과 역학관계 조사 지원을 통한 통계요원 2명 그리고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줄이기 위해 실시간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담 홍보 인력 1명 등 현장의 인력을 오늘 중으로 추가 배치하겠습니다. 또 라파엘의 집 내부 돌봄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강남구가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받아 돌봄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오전 여주시 보건소에서 서울시와 강남구청 여주시와 협업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강남구청은 라파엘의 집이 관여시설인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해 인력과 방역물품을 최대한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부족한 인력과 물품 지원을 약속해 주신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대하여 12만 여주시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관련 지자체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면 코로나 위기는 훨씬 빠르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철 2차 대규모 발생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개인 방역 강화를 위해 괜히 손쉽게 온도를 잴 수 있는 체온계를 시급히 구입해 배부할 계획입니다. 시민 맞춤형 방역 지원을 위해 배부될 디지털 체온계는 여주시 전 세대를 대상하고 있으며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3억 6천여만 원에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철저한 방역으로 더 이상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 방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주시는 각종 장비를 통하여 라페엘의 집 전역에 대하여 방역하였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시민들이 이번 집단 감염으로부터 불안하지 않도록 여주시가 총력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집단 감염 상황에 초동 대처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주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더 이상 확산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신문 송연아 기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송연아 기자님. 네, 세종신문의 송연아 기자입니다. 시장님 발표하신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최초 증상 발생일을 19일로 보고 계신데요. 지금 여주시민권 확진자 확진일이 24일입니다. 이렇게 5일이나 차이가 나게 될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최초 잘 얘기 들리시죠? 네. 네, 최초 확진자가 이제 그
검체 채취를 한 날이 23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 이분의 최초 발열일이 19일이에요. 그래서 이 발열일이 있은 후에 그 며칠 전에 좀 감염이 되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더 이 방어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제일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주 씨는 지금 그 감염되실 수 있는 기간은 한 14일.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4일, 19일, 23일 이런 날짜에 약간 혼돈이 있는 건 거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요. 네. 19일 날 발열 증상이 있었는데 실제 검체 채취를 23일 했다면 그 사이에 이거를 인지를 못한 것인지 그 경위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 경위는 이렇습니다. 19일 날 이게 그 라파엘의 집에서 최초 발열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증 장애인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에 있는 입소자들께서는 발열이 자주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열제를 이게 복용을 하게 했는데 23일 날에도 이게 열이 안 떨어지니까 간호사분께서 이거는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검체 채취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건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간호사분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면 누구나 다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발열에 대해서 최초에는 그냥 일상적인 해열제를 복용하게 했는데 23일 날 검체 채취를 하게 하는 것은 아주 발빠른 조치가 아니었나 싶고요.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시설에 전체 인원이 한 230여 명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 방문객까지 포함하면 그런 걸 대비해 보면 지금 앞으로 추이가 어떨지 모르지만 최초 발열과 지금 그 검체 채취와의 차이는 그 신고의 차이다 이 말씀과 그리고 지금 보건 그 라파엘의 집에 있는 그 간호사 한 분인데 그분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지금 그래도 더 추가적인 확산이 좀 줄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인일보 양동민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양동민 기자님, 시장께 질문하신 거죠? 양동민 기자님? 양동민 기자님? 그러면 네, 양동민 기자님 네, 맞습니다. 질문하시지요. 지금 채팅창에서 질문을 써놨는데요. 제가 직접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뭐 입소자는 시설 내부에 있기 때문에 별 내부 확산이 들어가더라도 종사자 9명과 외부 강사 1명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접촉자나 가족, 뭐 그 파악에 대해서 선별검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죄송한데 지금 외부자 10명에 대한 얘기신 거죠? 제가 잠시 듣는 걸 잠깐 놓쳤어요. 죄송한데 네, 네 맞습니다. 네네. 지금 자료에 의거해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셔야 될까? 이건 자료에 의거하는 거라 지금 보건행정과장님 네네. 지금 외부에 확진자 열 분이죠. 그 네네. 직원분하고. 그분들의 지금, 근데 동네에만 얘기해 주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라파엘의 집에서 총 231건의 검체를 검사했습니다. 그 중에 양성자가 30분이 나왔습니다.
30분 중에 입소자가 20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소자 외에 종사원과 외부 강사해서 10분입니다. 총 30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관내 입소자를 제외한 직원과 외부 강사 중에서 관내 여주에 거주하시는 분은 3분입니다. 그리고 관내 원주, 이천, 충주, 광주, 동두천 해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민 기자님 답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그 뉴스웍스 오영세 기자님입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뉴스웍스 오영세 기자입니다. 네. 먼저 아까 기장님 그 발표하실 때 그 학교와의 그 등교 일정을 협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 학교 그 등교 여부 진행 사항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현재 라파엘의 집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30명이 됐는데요. 실제는 라파엘의 집 관련자 이외에는 외부 확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주에 있는 학부형님들께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셔서 어제 교육장님, 이명신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지금 여주의 종사자가 31분이고 되고 보면 이분들에 의한 지역의 집단 감염이 예측이 되면 그때 학교 당국과 신속히 논의하여 등교 정지죠. 이런 것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나눴다는 얘기고요. 그 현재까지 지금까지 본 바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세종신문 송현아 기자님입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생활치료시설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전에 시장님께서 좀 강조하신 바가 있어서 현재까지 진척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브리핑할 때 제가 해드리려고 한 자료인데요. 그냥 기자님 계실 때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보시죠. 보이시죠?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가 지금 5팀인데 지금 최초의 확진자가 요 외부 건물인 5팀에서 지금 최초의 16번 환자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소자 6명, 종사자 5명, 외부 강사 1명 등 총 12명이 전원 확진 조치됐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다 참고적으로 라파엘의 집에 지금 확진자들은 다 병원에 계십니다. 현재 이 코호트 격리는 예방적 코호트라고 해서 안에는 지금 확진자가 없지만 추가 발생을 방어하는 시설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5팀 확진자 동에서 현재 12명이 걸렸고 그분들이 여기는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나머지는 여기 입소자가 있는 7팀이 한 명이 걸리셨고 지금 8팀이 지금 입소자 13명과 종사자 5명 등 총 18명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분들이 이제 그 여기 이분들도 다 나가셨지만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7팀과 8팀에 남아있는 지금 자료는 제공해드리지 못했는데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 총 한
30여 분 정도가 거기 지금 남아 계신데 이분들을 고위험군으로 좀 보고 집중 차단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뭐 6팀이나 1, 2, 3, 4팀 이쪽을 즉급 집중 격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어떤 우리 지금 방어 대책은 라파엘의 집 내부의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라파엘의 집 외부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황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기자님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셨나요? 화면 그림은 공유는 이제 그만해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증 풀리셨어요? 사실 제가 드린 질문은 네. 예, 워주시 만약에 전역으로 확진자가 확산되는 사태에 대비했을 때 병상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만한 생활치료시설이 준비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지금 경기도 그 방역 긴급 방역팀과 그 다 연락을 드렸는데 현재 한 30병상 정도 지금 이제 병상이 확보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더 많은 이제 그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저도 이제 이걸 긴급 대응을 하면서 알았는데요. 그래도 감염범에 대한 얘기는 질병관리본부와 그런 재난을 지금까지 관리하신 전문부서의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조해서 여주관 내 시설과 여주관의 시설도 동시 병행해서 대응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지금 뭐 정부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뭐 수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고 여주시도 실제는 마련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발생되면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어디 마련한 시설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공개 말씀드리면서 대응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현재 라파엘의 집은 모든 외부인은 지금 완전 차단된 상태이고요. 네. 사실은 이게 그 라파엘의 집 지금 16번 환자분이 어떻게 감염됐는지 사실 우리가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그 코로나19가 지금 라파엘의 집이 좀 이게 급격한 확산이 되는 걸 막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원인을 추적해야지 그 원인 먼저 추적하다 보면 이게 지금 굉장히 좀 혼란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라파엘의 집에 16번 환자와의 접촉 원인은 굴상이나 현재는 라파엘의 집 종사자와 또 여주 시민이나 기타 다른 시군에 있는 그 장애인 시설, 지금 라파엘의 집의 종사자들에 의한 N차 감염, 추가 감염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라파엘의 집 이 감염이 왜 이게 조금 충격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그 당국 여러 경기도와 중앙 재난 당국들이 집결해 계시냐면요, 장애인 시설에서 이런 집단 감염이 전국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실제는 그 준 와상 환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휠체어가를 타지 않으시면 움직이지 못하시고 말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시각 장애인뿐 아니라 아주 중증 장애인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뭔가 예, 그 코로나19가 됐다는 건 이분이 움직인 게 아니라 외부에 계신 누군가가 이에 의한 접촉은 분명한데 그분들이 이제 마스크 착용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안전조치가 거기에 구멍이 나면서 일어난 것은 분명히 보인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원인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은 그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근데 이 차단 이후에는 여주 관내는 이런 그 노인 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이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철저한 차단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우리의 과제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 여주시 관내는 노인분들이 더 많으셔, 노령인구가 많아서, 오늘도 기자회견문에 제가 썼지만, 그, 우리 노인회관이나 이런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를 어떻게 다 효율적으로 잘 막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주시의 그 요양원 등 그 산재에 있는 네. 그런 그 집단시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그 코로나 전수 조사를 실시했는지 네. 아니면 그 이번 그 라펠지 때문에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요거에 대한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노인 요양 시설은 전체 이제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라파엘의 집이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 요 제건 이거는 제가 행정에서 요 자세한 사항은 지금 기억에 의존하고 있으니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좀 세부적인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들으시면 어떨까요? 보건행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위험 시설,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들이 이제 출퇴근해서 머무르고 계시는 주야간 주거보호센터 등에서 저희가 10월 19일부터 10월 말까지 대상 개소수가 44개소에 1,733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어제까지 1,684명 97.1%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검체의 결과는 모두 음성입니다.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라파엘의 집 등 라파엘 집이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에는 빠지게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처 저희 시설이 아니고 지침상에도 저희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추가로 한 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라파엘의 집을 이틀에 한 번, 오늘도 지금 38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체 채취를 들어갔습니다. 바로 라파엘의 집이 오늘 모두 전원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금주 중에 시간적 여력이 있을 때 가서 조속한 한 80분 정도 되는 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제가 이제 이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자 지금 라파엘의 집에 그 누워 계신 그분이 사실은 어찌 보면 표현이 어떨란가 몰라도 나중에 결과를 놓고 봐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다행인 게 있어요. 열이 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 검체 채취를 했는데 30분이 지금 확인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그 외부 종사자 중에 원주에 N차 감염이 시작됐어요. 딸이 또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29명이 현재 무증상 감염인데 검체를 채취해서 지금 찾아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의 이제 까다로운 점은 여기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3, 4일 내에 어마어마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쏟아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나올 때에서부터는 조금씩 줄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그 라파엘의 집을 통해서도 이게 그렇게 까다롭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경인메일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거를 우리의 사전에 이제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무증상 감염이 너무 무섭다.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거는 그 안에 시설에 계신 분들이 밖으로 나갔다가 시설로 들어오시게 될 경우에 며칠간 차단할 거냐 막 이런 얘기를 지금 고민 중인데 생각보다 너무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네. 저희 어머니가 계신 곳이 그 지금 160여 분이 계시거든요, 안에. 네, 어디세요? 여주세요? 아예 면허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전혀 면허? 그죠? 예, 예, 면허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 내부에서 네. 어떤 집단 거주하다 보니까, 네. 좀 외부보다는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미심적인 부분이 발견이 되면, 네. 바로바로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은 네. 이게 급속도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속도로 내부에서 네. 그 추가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생각하는 그 방역 기준보다는 네. 그렇게 밀폐라든지 외부로 나갈 수 없는 곳에 있는 데는 방역 지침이 네. 좀 더 세심하고 네. 좀 더 주의 깊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가 그런 쪽에 대해서 좀 그 사항이 있으면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유 기자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말씀하셨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더 철저하게 말씀을 오히려 좀 전에 듣고 더 열심히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자님 답변 되셨죠? 네, 답변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경동 빌라이브 신승원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그 촬영으로 좀 늦게 들어와서 유튜브 보고 계시다고 저보고 질문해달라고 하셔서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호트 조치로 인한 내부 거주 인원과 이번 감염과 관련해 최대 검사 대상 인원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과장님께서 좀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그 라파엘의 집 시설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라파엘의 집이 아닌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게 있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계획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라파엘의 집에 입소 중이신 분, 그러니까 현재 코호트 격리되신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 입소자 그러니까 환자분들, 이제 지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127분 중에 20분이 확진이 되어서 병원으로 가시고 지금 107분입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50분이 현재 그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157분이 라파엘의 집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라파엘의 집 내의 문제고요. 저희가 지금 행정력을 더 동원해서 오늘 지금 안내 문자를 발송했는데요. 시민들께서 라파엘의 집과 접촉했거나 이거에 대한 의심이 있다라고 신고만 해주시면 그분들에 대하여 검체 채취와 검사를 실시하여 외부의 지금 확산 우려를 차단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네. 아,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시장님. 근데 N차 감염은 있었죠. 다른 원주에서 종사자 가족 한 분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분이 감염되시고 25분이 나오셨다가 어제 이제 또 5분이 이제 나오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현재 이제 발생이 안 됐는데 이 감염에 대한 얘기를 지금 그 16번 환자가 지금 확진이 확인된 것으로부터 약 한 15일여는 코호트 격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됐고요. 그 코호트 격리 되는 것 중에 계속해서 한 3일이나 4일 동안 계속 그 추가 검진을 통해서 추가 확진자 여부 코로나19에 의한 보건의학과장입니다. 저희가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에 대하여는 원래 그 1차
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후에 타 지자체는 대면 면회를 실시하는 요양병원이 많습니다. 저희는 고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제를 요구하고 그래서 비대면으로 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주 감내에 저희가 통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대면 면회는 아직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그런데 좀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이 종사자분들이 출퇴근하시는 경우에는 발열 체크를 2회 합니다. 출근 시에. 그 다음에 근무 시간에도 아침에 발열 체크를 하고 오후에 발열 체크를 합니다. 그럴 때 발열 체크를 하루에 수시로 두세 번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퇴근 후에 누구를 만났는지 그 동선까지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자체 관리를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자체 관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다 그랬는데 조금만 참아주시면 코로나19가 좀 진정되시면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서울에 하셔도 좀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 보건행정과장님이 이제 사실은 오늘 그게 말씀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보건소장님이 지금 편찮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무로 이 몸져 누우셨는데 이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검체 채취, 뭐 소독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유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더 철저한 방역을 2중, 3중에 방어막을 구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에서는 그러한 철저한 방어막을 계속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 외에는 특별히 또 말씀드릴 게 없고요. 사실 이번에도 지금 확인된 건데요. 오늘 누구에게도 좀 말씀드렸는데 철저한 마스크 착용이 최우선입니다. 여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확진자가 좀 적었던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식당 등 공공시설이거나 식당 등 시설이거나 이제 다른 야외야 뭐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사람이 모이는 카페 같은 데도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마스크 미착용자가 종종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 들려오고 있어서 지금 유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방역은 방역대로 하고 또 그런 집단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시민들께서 얼마나 더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 더 철저하게 이해하는 과정이었으면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영수 기자님 답변 되셨죠? 네.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채팅창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더 이상의 기자분들의 질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기자회견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주시 소재 라파엘의 집 장애인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들이 또 새롭게 생각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요. 좀 더 우리 공직자들이 몸져 누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열심히 방역을 해야 시민들이 우리를 믿고 또 안전하게 살아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 시민들께서
자기 마을을 지키기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발열이 있으시거나 또는 후각이나 미각이 없으시거나 그렇지 않아도 늘 아프시던 곳이 뭔가 걱정이 되시는 분은 여주시 보건소로 즉각 연락 주시면 저희가 검체 채취를 통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방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어느 한 사람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2만 여주시민 모두가 총력을 대응할 때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주시민 모두와 함께 노력하여 금번 라파엘의 집 코로나19 집단 감염 문제 및 확산을 막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